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. 시장 금리 하락이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. 예상보다 부진한 제조업 PMI와 유가 하락, 파월 의장의 발언 등이 시장 금리 하락에 일조했습니다. 미국채 10년물은 13bp 하락하며 지난 9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고 2년물도 14bp 내리며 지난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도 0.2% 내렸습니다. WTI는 OPEC 플러스에 대한 감산 의구심과 미국의 원유 시추공 증가 소식 등으로 2.49% 하락했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시장 대비 다소 부진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1% 내외 하락했고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. 반면 애플과 아마존은 소폭 상승했습니다. 한편 화이자는 다이어트 신약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5% 넘게 하락했습니다.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 마감했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